2025님, 우리 제니 분위기 잡을 땐 가을 락커고요. 귀여운 짓 할 땐 세상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반전 매력 제니 많이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재환 씨의 다양한 매력 보여드릴게요. 비키라 원샷 초대석,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싱어송라이터, 컴백 때마다 레전드 앨범을 갱신하는 천재 강아지, 팬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는 프로 아이돌 김재환입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거든요. 네. 카메라 보면서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재환씨. 네. 과거에는 그래도 그 활동하면서 종종 마주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지금은?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17년도, 네. 18년도 이 당시에는 그래도 종종 계속 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치듯이 인사드리고, 음악방송국에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 앨범 나와가지고 또 활동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머리색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머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탈색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두피 건강과 맞바꾸는 등가교환이거든요. 네네. 네, 얻는 것이 있으려면 내줘야 돼요. 네. 저도 하도 머리를 막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두피 건강을 좀 내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네. 자꾸 동네 친구들이. 네. 너는 검정머리가 낫다, 검정머리가 낫다가 그러니까. 아, 열심히 했는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아, 너무 예쁜데요? 지금 색상이 되게 오묘한 빛깔이라서. 네. 예쁘게 빠진 그 머리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예쁘게 빠진 빛깔. 예, 예, 예. 푸른 제주도빛 에메랄드 빛깔. 푸른 빛깔에. 예,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나가는 프로그램마다 컨셉을 다르게 하신다고요? 어떤 컨셉을요? 그러게요. 어떤 컨셉이죠? 저의 행동 컨셉인가? 빛이란 컨셉은 뭔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비키라 컨셉이요? 재환씨 모르시는군요. 약간 점잖은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점잖은 컨셉? 약간 지금 시각이 시간이 10시 30분이니까 심야 시간 느낌으로. 네, 심야 시간 느낌으로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톤을 한 톤 낮추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점잖게 오늘 우리 재환씨 컨셉에 맞게. 역시 배우. 근데 배우 다음 톤. 질문이 우리 재환씨 에너지를 훅 올릴 방법이 있죠. 예, 뭐죠? 네, 밖에 오픈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컴온.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큰 소리로 들으시면 옆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또 신고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섬세해라.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네. 오늘 컨셉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작가님이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올렸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재환 씨와 함께 또 신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네. 실시간으로도 환영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이수진님께서 흐어 아기 블루베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 네. 블루베리 색상에 살짝 물 빠진 블루베리. 그렇네요. 약간 느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민님께서 오늘 헬스 플러스 축구 얘기 다 할 것 같아요. 아, 또 몸이 또 워낙 좋으시니까. 제가 근데 이번에 네. 복근 공개를 한번 살짝 했어요. 선배처럼 크게는 못하고요. 어디서? 등이랑 앨범 안에 살짝 했는데요. 네네. 아, 선배님 한번 꼭 뵙고 싶긴 했습니다. 뭐 운동 팁 같은 거. 네네. 거기 있습니다. 딱 지금 피신. 여기인가요? 딱 그러네요. 여기 좀 이너를 안 입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한번 뒤쪽에 제 등이 조금 자신 있어가지고. 등. 여기. 복근과 등이 이제 한 페이지씩 있습니다. 이건가요, 이거? 예, 그 딱 두 개인데요. 너무 근데 좀 더 확 찍히시지. 가장 윗부분만. 예. 아, 제가 사실 복근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그려가지고 사이드까지는 조금 그리기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이게 선명한데요, 복근이? 근데 네. 저한테는 요것도 약간 최대 노출이에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데뷔 이래로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벗는 거를 네네. 되게 부끄러워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네. 무대에서 나시티도 잘 못 노출 입어요. 있는 그런 의상을 부끄러워하시고. 네, 되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진짜 용기 많이 낸 겁니다. 큰 도전이었다. 예예. 예. 근데 몸이 좋으셔가지고 원래 이게 한번 거울 보면서 예.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 받으면 네. 더 하게 되거든요. 아 어때요? 아 근데 사실 아직 그 정도 못 느껴가지고 열심히 PT 받고 계시고 그 통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돈만 나가고 있고요. 아 그 센터에 그냥 돈을 갖다 바치시고 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갈 시간이 없어서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네, 아 지금도 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취미가 없어서 이걸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워낙 바쁘신데 또 네, 자 네. 계속해서 우리 재원 씨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재원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사연을요? 네네 우리 7페이지 받으시면 됩니다. 아, 예, 제가 여러분 잘 안 보는 그게 습관이 있어서 라디오 할 때 그냥 진짜 이야기하러 오거든요. 어, 선배님하고 진솔하게 네 진짜로 그냥 이야기로 오늘 그냥 해야죠. 저 김재환한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버거왕 치즈 와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박하고 재밌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빵빠레 먼저 올리겠습니다. 재환 씨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와! 밖에 윙드들 소리 질러.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우리 앨범 자랑 마음껏 해주시겠어요? 앨범이요. 네. 제가 작사 작곡 했고요. 네네. 4집 앨범도 제가 프로듀싱을 했는데 네. 이번 앨범도 텐조 작가님과 함께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고요. 6곡 전부. 네네. 네네. 그리고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영혼이 다 들어간 곡입니다. 그 가사부터 해서 멜로디까지 방향에서 기타 한 대로 만든 곡인데 네. 정말 고민 많이 한 그런 앨범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 또 잠깐 말씀해 주셨던 타이틀곡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살짝 공개가 됐던 곡이라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 쭈쭈빵빵이라는 그 유튜브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네. 있었는데요. 네. 제가 혼자서 캠핑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한 곡씩 만들어야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하면서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 제가 계속 방 안에서 기타 치면서 예, 예. 만들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네네.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가서 이제 더 정리를 했어요. 가사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니까. 네, 여튼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세미신님께서 노래 처음에 공개할 때 제목 짓기 힘들다고 미정으로 했었는데 그 네. 시절 우리는으로 짓게 된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원래는 꿈의 틈이었어요. 꿈의 틈에. 네, 꿈의 틈에였는데. 그것도 제목 이쁜데요. 네, 그래서 라인 맞춰서 꿈의 틈에 할까 하다가 네. 갑자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 네. 시절 우리는 뭔가 네. 곡하고 곡의 후렴 부분하고 너무나 가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좀 아련한 느낌에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시절 우리는으로 했는데 주변에 네, 네. 이제 곡을 쓰는 친구들이 너무나 좋은 말을 해준 게 야, 너 쟤 자, 그 제목을 잘 지었다. 제목 때문에 이 곡이 더 아련하게 들린다. 한 번 더 듣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게 만드는 예쁜 제목이고. 네, 네.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만족. 네. 그 시절 우리는 이 노래 댄스 버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애초에 곡을 만들 때요. 네. 좀 베이스와 그 드럼의 색깔을 조금 힙하게 좀 그런 사운드를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디스토션의 그 기타 일렉 기타의 사운드를 접목시켜서 네. 약간 또 락적인 요소를 또 해보자 해서 아이돌적인 모습 춤도 출 수 있게 아이돌적인 모습과 그리고 밴드로만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서 잘 나와서 음악 방송도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네, 한 주는 밴드로 가고 한 주는 이제 그냥 춤을 약간의 춤을 추면서 프로 아이돌의 느낌. 네, 프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의 느낌을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오호. 해볼 생각입니다. 포인트 안무도 있나요? 포인트 안무가 네, 후렴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광활한 느낌의 그런 안무여서 넓게 넓게 써야 되는 안무여가지고. 네. 원래 챌린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너무 막 펼치고 막 들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내리고 막 하는 게 휴대폰 안에 다 못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네, 너무 불편할 네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민폐다 하지 말자.
뺐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윈드들이 팬분들이 이제 그거 챌린지 걸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해서 연습해서 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제가 챌린지 있는 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나중에 그럼 이렇게 하겠다. 공연 때 팬분을 무대 위로 올려서 특급 이벤트다. 같이 찍는 거죠, 그거를. 같이 찍고 그 팬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벤트로. 네네. 그러면은 진짜 또 더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그 포인트 안무를 혹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노래도 살짝만 틀어주시나요? 불러주시면 아 틀어주시나요? 아 어떻게?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앉은 자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살짝 보여주세요. 예, 날까 가사를 갑자기 그게 아니라 지금 밴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춤이 잠깐만 그 앉아서 하려니 상체만 하려니까 이거 안 잠깐만 좋아요. 기억이 안 나.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이러셨습니다. 이게 스텝이 있어서 그래요.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진짜... 없던 너에게 두 번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아 진짜 동작이 굉장히 큼직큼직하네요. 네, 챌린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돌고 막 옆으로 갔다가 때리고 막 약간 좀 격정적인 느낌도 들어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 할 거 그랬나요? 아직 활동 기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걸로. 예, 오늘 또 모니터 해 보시면서 팬분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의 키 컬러가 블루입니다. 네, 네. 처음에 왜 블루를 떠올리시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앨범을 만들 때 파란색 꽃 제 생각을 했었어요. 파란색 꽃.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가수가 되고 나서 가수가 되기 전에는 가수가 되기 위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허전함이 없었거든요. 그 꿈만 보고 달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수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목표가 비어 있더라고요, 계속. 오히려 뭔가 공허하게. 네. 그래서 이 공허함 뭘까? 이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 하는 그 마음을 약간 파란색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는 파란색 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 앨범 안에서도 보시면은 점점 색이 진해져요. 아 점점 물들어가는구나. 옷 색상들도 의상도 그렇고 아예 하얀색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진해져서 마지막에 정말 파래지고 그리고 노출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해버리고 그리고 그 시절 우리는 또 약간 또 우리가 파란색 생각하면 좀 쓸쓸하고 차가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아련한 아름다운 색상이잖아요. 약간 또 슬픔과 우울함 이런 것도 담겨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록곡도 전부 자작곡이시기도 하고 이 수록곡 얘기를 나누면서 제니의 블루 색상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색상표를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현 씨 있으시죠? 저도 들겠습니다. 블루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앨범에 실려있는 곡들을 각각 색상표에 비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하나씩 같이 들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답해줘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노래가 20분 만에 만들었다는 썰이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냥 완전히 바로 필이 꽂혔네요. 이게 만들 때 대답해줘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냥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신기하게 저도 이렇게 금방 나오는 곡들이 대부분 띵곡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쵸 그쵸. 이 잠깐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 이 노래 어떤 색상이 어울리나요? 이 곡은요 컴플라워 블루로 선택했습니다. 컴플라워 블루. 어떤 이유에서죠? 저는 이 곡이 물들어가는 과정 중에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컴플라워 블루를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대답해주는 컴플라워 블루.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삐뚤어질까요? 이 노래는 어떻죠? 이건 스틸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스틸 블루. 조금 더
진한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조금 더 물든 느낌. 네. 제가 이게 세 번째. 네, 세 번째예요. 물 들어가는 과정 중에 세 번째. 곡 소개도 같이 좀 곁들여 주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핸드폰 인데. 아, 곡 소개. 조금 더 정확한 곡 소개를 통해서 제가 바로 빠르게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재원 씨 색상표에 그냥 어떤 노래가 어느 블루인지만 체크를 해놓으셔가지고 네. 숙제하듯이. 사실 1번을 말씀드려도 돼요? 첫 번째.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좋죠. 1번이 파우더 블루. 파우더 블루. 러브 스트라이크. 러브 스트라이크가 1번이라고 합니다. 가장 밝네요. 이 곡이 연한. 러브 스트라이크. 너에게 반했다. 첫눈에 반한 그날의 한 장면.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 블루 제일 연한 걸 선택을 했고. 네, 이 노래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답해줘가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했고 이게 이제 오래도록 아껴온 마음을 용기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러브 스트라이크를 꽂혔으니까 이제 고백을 그쵸?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삐뚤어질까 세 번째로. 마음 안 받아주니까 삐뚤어지는 건가요? 모든 게 이제 서툰 연애 초반에 네. 상대방에게 건네는 조심스러운 위로. 아. 네, 오늘 나 삐뚤어져 볼래? 좋다. 너 지금 너 회사 다니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삐뚤어지고 싶다. 나랑 오늘 삐뚤어지자. 오. 내가 위로가 될게. 네. 약간 좀 제 취향 저격이에요. 괜찮죠? 삐뚤어져 볼래? 약간 좀 심쿵인데.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아시스는 어떤 곡이에요? 지금 딱 순서가 너무 좋습니다. 오호. 딱 네 번째였는데. 네 번째. 로얄 블루입니다. 로얄 블루. 네. 그러네요. 더 진해졌습니다. 더 물들었어요. 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이제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랑이 절정인 거죠. 난 나를 너에게 던져. 이렇게 돼버렸어.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너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좋습니다. 다음이 이제 아까 처음 물듦의 이제 1단계라고 하셨던 네네. 러브 스트라이크죠? 맞습니다. 지금 노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파우더 블루를 선택했어요. 제일 연한 색깔. 지금 재환 씨 머리 색상이 네. 약간 파우더 블루에서 네. 콘플라워 블루 사이의 느낌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이거를 빨리 색을 더 빼서 파우더 블루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가장 순수한 느낌으로. 네. 그게 좋아요. 왜요? 그냥 그게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더 밝게 물이 빠진 느낌이. 예, 물 빠지는 느낌도 진짜 예뻐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수록곡입니다. 네. Goodbye Morning. 딱 좋습니다. Slate Blue입니다. Slate Blue. 아, 네. 가장 좀 바다 색깔이네요. 가장. 네. 어느덧 서로에게 설렘보다는 또 안정감을 느끼게 된 그런 약간 오래된 사랑. 오래된 연애 뭐 그런 느낌. 약간 좀 익숙함이 그쵸? 좀 많이 포함된. 이 곡이 재밌어요. 보통 네네.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하지 굿바이모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게 제가 가사였을 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걸 가끔 쓰는데 네. 이제 굿바이모닝 그 상대가 모닝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아 안녕 잘가 내일 우리 다시 만나 잘 자고 모닝아 모닝. 뭔가 굉장히 로맨틱한 예, 예. 감성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굿바이 네네. 모닝 슬레이트 네. 블루 색상 여러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니의 블루 색상표 네. 재환씨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타이틀곡 안네 타이틀곡도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일단은 광고를 먼저 듣고 와서 알겠습니다. 이 타이틀곡 본격적으로 더 파헤쳐 봐야 되니까요. 아, 예. 아쉬웠어. 뭐가 하나 남아 있어 가지고. 아, 예.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고를 우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김재환 씨와 함께합니다. 재환 씨, 네. 아까 이제 나누지 못했던 타이틀곡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네.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색상이죠? 그 시절 우리는 블루입니다. 블루. 네. 그 시절 블루. 말 그대로. 네,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곡에서 다섯 번째 곡까지 설명드린 그 스토리에서 네. 스토리를 정말 떠올리면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그 이별 후의 미련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노래 김재환 씨의 그 시절 우리는 노래 듣고요. 저희는 11시에 만날게요.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키라의 DJ 이민혁이고요. 저기요, 누구시죠?
저는 가수 김재환입니다. 네. 그리고 비키라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원고를 안 보시네요. 아, 죄송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10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새로운 매력이 있네. 네. 키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일 밤 10시엔 비키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랑 그냥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으셔서.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아, 봐야겠네요. 저 있는지. 감사합니다. 아, 매력이 진짜 무궁무진하시네요. 자, 재환 씨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정님께서 울 아기 재환이 집밥 요리 엄청 잘해요. 네. 밥 때만 되면 팬들한테 카레, 콩나물국, 오므라이스, 오리덮밥 만들었다면서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보여주는 천재만재 요리왕이에요. 얼마 전엔 한식 자격증에도 관심을 갖던데 도전해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이게요.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자취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동안 몰랐던 나의 모습? 예, 예. 막 청소를 제가 막 하고 못 봐요. 뭐 떨어져 있는 거를. 그리고 막 이불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환기시키고 각 잡고 막, 예, 이불 막 예. 하고 있고 막 청소기 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요리를 한다고 집에다가 온갖 재료들을 다 사놓고 네. 막 뭘 한다고 계속 막 양파를 막 까고 막 자르고 재료 손질을 하고 해서 막 오므라이스 그리고 뭐 덮밥 종류 네네 그리고 카레 그리고 콩나물국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자취 시작하면서 의욕 만점이 되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 분들 있지만 성향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금방 지쳐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재원 씨는 그게 딱 맞는 성향인가 봐요. 지금 벌써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요즘 설거지도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에 다 재밌죠. 네, 근데 식기세척기 작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걸 놓으니까 네.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편한 게 최고죠. 넣어버리고 네. 네. 음식도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팬분들께 저희 뭐 이렇게 메신저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그쵸. 이렇게 얘기 많이 사진 보내고 했었는데 네. 뭔가 이제 좀 쉬운 것들 미역국도 했었고 그런 걸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다면은 한식 자격증은 이제 조금 멀어진 건가요? 아,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아하. 이게 뭔가 그걸 봤어요. 칼질을 하는데 그 미리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시험 볼 때 미리수가 칼질 미리수. 와. 근데 그거를 왜 해야 하냐 하니까 그 미리수로다가도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고. 식감도 달라질 수 있고 맛도 달라지고. 네. 근데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에도 먹기 좋다고. 네네. 와, 그렇게 예쁘게 해놓으니까 너무 더 맛있고 보람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한식 자격증을 획득하시게 되신다면 네. 저 한번 밥 해주세요. 예? 아, 저는 근데 영광이죠. 저는 선배님께서 네. 와주시면 진짜 너무 영광이죠. 네. 네. 자격증 있는 분의 요리 네.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네. 영광이죠. 제가 요리에 관심은 없는데 먹는 건 좋아하거든요. 저 손님 대접은 잘합니다. 보시면 가만히 있어. 오, 딱 그래요, 친구들. 야, 아무것도 하지 말어. 움직이지 마,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섹시해. 네. 너무 섹시해. 딱 그래 버려요. 그래 버려요. 네.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박연서님께서 공연 때 처음 공개한 구여우 개인기. 네. 진짜 실시간으로 보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네. 그 구여운 재환이를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김재환, 네. 구여우 보여줘. 아, 카메라 요건가요? 정면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바뀌었군요. 1번에서 네. 2번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네. 이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는데 네. 한번 바로 보여주시나요?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구여우 귀엽다. 재환 씨 그 혹시 별명 중에 여우가 있나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우랑 뭐 이렇게 한 줄 알고 귀여워를 네. 제가 귀엽게.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작자는 따로 있습니다. 친구가 따로. 친구가 맨날 네. 술 취하면은 저한테 너 진짜 남자입니다. 네. 정말 구여우 이러냐고. 처음은 아주 그냥 구여우. 축구 잘하는 친구인데 네네. 자꾸 막 그래요. 귀엽다. 그거 제가 조금 디벨로 시켜가지고 무대에서 구여우 했는데 네. 친구가 야, 그거 약간 귀요미 같잖아. 악센트가. 네, 그래서 구여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 뭐 저작권 주장은 안 하시던가요, 친구분이? 근데 달라요. 아, 좀 다르다. 구여우 이 리듬하고 네. 구여우. 아. 근데 걔가 이거를 해서 이걸 하려니까 그랬네요. 그 친구한테 제가 밥을 사가지고 저작권료를 네.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밥 정도는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기적으로 친구가 좋아하실 것 같고요. 결제를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참 좋아하는 또 애교가 탄생했으니까. 예, 예. 네, 규희님 이번 앨범에 오아시스라는 섹시한 곡이 있는데요. I don't know just what to do 부분 듣고 싶어요. 네, 이 노래 네. 나중에 꼭 공연 세트에 넣어주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곡인데. 네. 네. 이 부분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이 부분 정말 정말 약간 라틴의 그 섹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Hey, I don't know just what to do. 이제 네 맘을 말해봐. Tell me what you wanna do. 그래 그게 뭐든. Hey, come on. 아, sexy.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야, 섹시하다. 재현 씨 그 공연할 때 샌리도 직접 정하죠? 샌리요? 네. 예, 함께 정합니다. 회사분들과 함께. 예, 예.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뭐 곡의 흐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근데 네네. 그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에 맞는 뭔가 샌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매 네. 공연마다. 네,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테마나 컨셉이 있으니까 네, 보통. 그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도 그러면 팬분들이 공연장에서 확인하실 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바로 보여드립니다. 야. 그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가기로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또 첫 공개 이 곡 섹시한 거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팬분들 알고 계셨던 사실인가요? 아까 이제 영상 통화를 하고 왔어요. 영상 팬미팅. 아, 네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오피셜하게 또 이렇게 대형 스포일러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재환 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버거왕 치즈와퍼 세트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앙둥이 김재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환 씨의 평소 생활은 어떤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알아보고 싶어서요. 재환 씨 몰래 스태프분들에게 TMI를 받아봤습니다. 이름하여 내 가수의 비하인드. 자,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우리 스태프들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제보를 했을 것 같다 한번 맞춰볼 거예요. 기회는 딱 세 번이고요.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벌칙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데, 대신 한 문제라도 맞히면 네. 저희가 선물로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야, 스태프분들에게 TMI를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대요? 저희가 요새 주로 밀고 있는 핵심 코너입니다. 재밌네요, 근데. 네, 재환 씨에 관련된 TMI를 색다르다. 매니저님 혹은 누군가에게 보내주셨을 텐데, 도전하시나요? 도전! 도전! 예. 벌칙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벌칙 뭐 그거 할까요? 그 몇 배속으로 추는 댄스,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댄스 본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의 혼을 그러면 네. 아까 살짝 보여주셨는데 네. 두 배속 댄스 더 세 배속? 날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벌칙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배속은 사실상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속도니까 네. 예, 일단 두 배속 해보고 네. 가능하다 싶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칙이지만 더 올려보는 걸로 네,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습니까, 재원 씨? 어떤 질문이 왔을지요? 네네, 이제 그 재원 씨에 관련된 TMI를 적어주셨어요. 요새 어떠한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뭐 디테일하게 아실까요? 스태프분들께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네. 그 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TMI들을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솔직하게 또 네. 다 말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말하든지 네. 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먹는다 뭐 그런 건가? 뭐 먹는 거는 뭐 먹고 정확해요.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네, 그리고 뭐 머리 스타일은 뭐 약간 가르마는 어디 쪽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예. 뭐 정답 외쳐 보시고 네, 세 번의 네. 기회가 있습니다. 정답을 외치고 네, 하나의 답이 하나예요. 답 지금 세 가지를 써 주셨어요. 세 가지요? 네. 하나 맞출게요, 일단. 네. 정답. 정답.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잘 안 먹는다.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건강식 위주로 먹는다. 약간 클린하게. 오, 이거 정답 같은데요? 한 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써주신 부분은 무당 과자에 빠졌다. 어? 야 맞췄네. 네, 당이 없는 설탕이 들어간 걸 안 드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 네. 과자를 먹더라도 이제 무당으로. 저 완전 무당이에요 진짜. 어 이제 뭐 이 샐러드에 들어간 소스도 무당 뭐 이런 거. 완전히 무당입니다 진짜. 어 진짜요? 네네 완전 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류가 났었어요. 네네. 그 롯땡 제과에서 나온 네. 무당 설탕 제로 과자가 나왔어요. 어 설탕 제로 과자. 요새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이제 어 잠깐만 설탕이 안 들어가 있네? 해서 그걸 하루에 막 5개씩 6개씩 네네.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잠깐만 설탕이 안 들어가지 이거 겉엔 다 밀가루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칼로리. 예. 네, 그리고 네. 어. 그 이후부터 그걸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 약간 초코 과자 같은 느낌으로 또 무당 네, 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지금도 있죠. 아 지금도 있어요? 바로 주머니에 있죠. 아, 바로 요새 무당 위주로 식물성 단백질 7g 들어 있는 거. 어 좋네. 식물성 단백질 좋죠. 식물성 지방도 좋고요. 설탕 대신에 에스에리스트리톨이 들어가요. 요거를 제가 오. 선배님께 선물로 드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전 이거 전 많아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선물로 또 이렇게. 제가 먹어보고 예, 예. 어 맛이 괜찮다. 싶으면 예, 예. 저도 아마 이걸 계속 찾아 먹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두 번째 TMI 한번 또 네. 정답을 외쳐 보시겠어요? 일단 우리 재원 씨 치킨 획득하셨습니다. 아응. 네 한 번에. 아응. 근데 이제 두 문제가 더 남아서 네. 어 맞히셔야지 벌칙이 면제가 되고요. 예,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은 예. 네, 벌칙. 근데 어차피 치킨 못 먹어요 한 달 동안. 활동해야 돼가지고 관리를 되게 엄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쿠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그 이후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예상가는 답변이 있으신가요? 어 잠깐만 설탕 말고 아 저는 물 에비앙 안 먹거든요. 아 농담이에요. 아 이거 정답 아닌가요? 농담, 아니 농담이고 아 이거는 그냥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 안 웃겼어요. 네, 죄송해요. 아 아닌데. 나 진짜 다 잘 먹는데 물? 예. 이거 아닌데 귀에 날렸다. 아 근데 아니야 이거는 무효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예, 근데 좀 비슷한 느낌의 TMI가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어 잠깐만 저 그러면 뭐 또 먹는 거예요? 마시는 접근이 좋았어요. 마시는 접근? 네. 잠깐만 설탕 아! 아! 네. 아! 저요 저는요 네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를 못 마신다. 안 마셔요. 잠 네. 잠이 안 와서. 네네. 잠을 못 자서. 네 정답. 정답.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한다.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한다. 예. 네. 왜요? 아 아쉽습니다. 왜죠? 아, 좀 소름 돋았는데 접근이 너무 네.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네. 정답 맞추실 줄 알았는데 네. 자 원래는 커피를 안 마신다. 차나 주스류 위주로 먹었는데 예. 요새는 커피도 종종 마신다. 아 그게 진짜 최근에 TMI구나 이게. 예, 예 이게 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들어왔군요. 저는 이 소통이 작가님과의 소통이 꽤 된 줄 네. 알았어요. 그래도 한 2주 텀은 된 줄 알고 네. 그때 저를 얘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아 그냥 최근 거를 말씀을 드릴 거 정말 최근에는 네. 그래도 마셨군요. 예, 좀 마시고 잠을 잘 오더라고요. 피곤하다 보니까 좀 스케줄도 많고. 네, 예, 스케줄 많이 좀 괜찮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한 먹었었는데 잘 안 먹긴 하는데. 아, 야 역시. 어, 접근은 굉장히 또 완벽했는데 일단은 우리 재원 씨 벌칙도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걸 맞췄으면은 뭐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 일단은 뭐. 그런 이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가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 맞추셨으면 저희가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렸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어, 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TMI가 이거를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요. 똑똑하시네. 아, 참... 자 예. TMI가 하나가 또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재미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긴 진짜 재밌네요. 어 근데 지금 한 번에 자꾸 접근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너무 재밌다. 힌트를 드리긴 했어도 예, 예. 자, 마지막 TMI도 어... 먹는 건가요? 먹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어, 힌트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대화 중에 좀 나왔던 관련 네, TMI예요. 우리 재환 아, 씨와의 TMI? 네. 일주일에 뭐 한 세 번 이상 뭐 자주 축구를 하러 간다? 어, 아니요.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어, 어플
우리 또 우리 윈드 여러분 팬님 어플 아 예예예 예. 소통을 하시잖아요. 아 다 드렸습니다. 어플을 자주 한다. 어플을 자주 한다. 소통을 자주 한다. 너무 심심하다. 너무 심심한다. 너무 심심해서 오히려 내가 결제를 하고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 어, 정답 외치시고요. 정답. 버블을 너무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 어플을 너무 자주 한다. 너무 자주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고맙다. 고맙다. 정답 아닙니다. 아, 고맙다 아니에요. 아, 정답은요. 예, 예. 팬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앨범 나오기 전에 스포를 많이 한다. 아... 그래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네, 예. 전 직원이 항시 긴장하면서 확인한다. 아, 전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직원분들께서 네네. 아,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조마조마해주신 모습이 예. 너무 재밌어요. 제가 장난기가 또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쪽 즐기는 편이고 근데 저는 제 자신의 스포를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연 중에 그냥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많이 참는 겁니다. 아 저 아직 앨범 다음 앨범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근질근질 하시군요 벌써. 저 그냥 나온 멜로디 바로 녹음해서 네. 보내고 싶어요 사실. 음성 메시지로. 네, 바로 작업실 앞에서 앉아서. 근데 그거 참습니다. 꼭 굉장한 걸 참으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한 걸 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저 이제 해주셔야 돼요 저희 식구 여러분들. 아 인정해주셔야 된다. 네, 저 진짜 많이 참습니다. 열심히 참고 있는 거를. 더욱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저희 그 은광 씨보다 더한 분이 계셨네요 여기. 아, 은광 형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은광 씨도 굉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시죠. 그냥 대놓고 스포를 하는 타입이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스포라고 안 하고 그냥 유출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네, 네. 아 재밌습니다. TMI 네. 잘 만나봤는데 아까 잠깐 있던 사연 중에 재밌는 사연 하나 있었는데 재현 씨 그러면은 콩국수 먹을 때도 설탕 안 드시나요? 넣어야 되는데요? 넣어야 되죠. 예, 예. 뭐 아니면 감자 먹을 때 찍어 먹을 때. 찍어야죠. 찍어야 되고. 그래서 네. 애초에 그렇게 그런 음식을 안 돼요, 그냥. 아, 그냥 피하는 예, 편. 아예 참는 뭐, 편. 예, 아예 뭐 관리를 할 때는 싹 다 피해 버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한 달 동안 또 참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예.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네. 또 조금만 더 참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세미시 님께서 네. 발라드, 댄스, 락 다 잘하는 김재환. 이번 타이틀 퍼포먼스 버전도 있는데 키스더 라디오에서 그 안무 꼭 보고 싶어요. 아, 예. 엔딩 요정 엔딩 포즈도 같이 해 주세요. 꺄 넘나 기대돼요라고 보내 주셨어요. 네. 요거를 저희가 초대석 손님들 오실 때마다 후렴구 릴스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노래 나갈 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까 살짝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아까보다. 이번에는 각자 거 한번 가볼게요. 네,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환의 신곡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김재환의 그 시절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마이 퍼스트 스타님께서 재환님 타 방송사에서 밴드 오디션 리더하고 계신데요. 네. 리더를 하면서도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 작업할 때 뭔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참가자분들께서 실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네.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밴드들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약간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어허. 들었어요. 공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저도 공연 때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네. 좀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종종 저도 좀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제 준비하면서 경연을 하면서도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다 네네. 보니까 아이디어도 서로 많이 공유가 되겠군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음악적으로 다들 자기만의 색깔을 너무 짙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주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만 해도 그게 저한테 이렇게 막 큰 영향을 영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곡 작업을 할 때도 되게
좋은 영향이 되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끼리 교류하는 게 진짜 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어, 진짜로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는 게. 나만의 예. 색깔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색깔도 같이 만났을 때 그쵸, 그쵸.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자, 우리 해피짜니님께서 우리 아기, 아니 우리 재환 락스타 팀 리더님의 이미지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 절대 귀여운 것, 예쁜 것 시키지 마세요. 시키시면 비키라 지금보다 더 흥하시는 것밖에 못 하실 거예요. 아, 어, 그렇죠. 대충 시켜달라는 의미죠. 역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 네. 자, 그 재환 씨 살구송이라든지 체리봉봉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챌린지? 어, 아니요. 어, 그 이 두 개 단어만 네. 보시고 네네. 어떤 게 조금 더 끌리시는지. 살구송? 네. 이게 뭐지? 살구? 뭐뭐 살구? 어, 그냥 딱 끌리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제가 바로 시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체리봉봉이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체리봉봉 이렇게. 체리봉봉 챌린지를 그러면 재환 씨에게 요청을 드릴 텐데 잘 모르시죠? 아예 몰라요. 아는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챌린지입니다. 어, 재환 씨가 제 눈을 외면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선배님, 오늘 배웠습니다. 예, 아, 이게 체리, 체리, 네네. 체리 봉봉 이 박자에 맞춰서 그냥 귀엽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것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한 건데 이거랑 이거랑 네 제리봉봉 하고 또 자유롭게 뭐 하트 하셔도 되고요. 뭐 제리봉봉 이 박자에만 맞춰서 또 하나 더 주시면 안 돼? 박자 남을 것 같은데. 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아, 그래요? 마지막에 아, 네. 체리 때 약간 아... 구야오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체리 때. 전 딱 약간 노력형이어가지고요. 예, 네, 좋습니다. 김정원 씨의 네. 체리봉봉 챌린지 주세요. 아우, 잘하시네요. 어, 아, 근데 부끄러움 없이 잘하시는데요? 아, 마스크 덕분에. 아, 어. 아, 오늘 마스크 잘 쓴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원래 좀 많이 뻔뻔해야지 가능한 건데. 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살구송 해보실래요? 뭐, 너 때문에 내가 살구, 이런 건가? 어, 나는 살구야. 안녕. 나는 살구야. 네.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살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동작 없어요? 이거 그냥 애드립이에요. 아, 프리스타일. 그래? 아, 노래 저, 가사에 맞춰서. 저 프리스타일 못해요. 저는 딱 정해진 것만 딱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약간 이 가사에 맞춰서 느낌 가는 대로 이게 좀 사랑스럽게 하시면 되는데. 네, 네. 오케이. 아, 오늘 이렇게 또 비키라에 네. 오셨으니까 저희가 네. 영혼까지 오케이. 한번 좀 털어드려야 또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가봅시다. 가사 보이시죠? 네. 네, 노래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나는 살구야. 나는 살구야. 살구야. 너랑 살구야. 살구야. 난 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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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수박이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니까 참 외롭다. 아, 좋습니다. 박수. 자, 엔딩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뭐 좀 많이 그 기가 빨리신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예, 이제. 괜찮아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배님께서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더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제가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코너 시작할 때 2025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네. 반전 매력 제니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네. 어,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하나가 더 남아있네요. 마지막으로 네커 포즈 가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예, 예,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자, 카메라 봐주시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네, 재환 씨 오늘 네.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코너들이 신박해가지고 너무나 좋았어요. 색상표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금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MI 코너도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편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편하다는 건데. 아, 진짜요? 오늘 말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굉장히 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재환 씨랑 단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네. 하고 왔는데 너무 또 재밌으시고 말씀도 네. 잘하시고 착하셔가지고 즐겁게 네.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뭐 또 있네요? 네, 아 그러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대요. 많이 뭐 이렇게 하긴 하네요. 예, 확실히. 아, 저희가 예. 한번 모시기 어렵잖아요. 워낙 또 예. 스타시니까 예? 한번 오셨을 때 저희 모든 걸 이제 한번 탈탈 털어 가야 되거든요. 빅키라에서. 네, 좋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벌칙 영상 시켜만 주십시오. 네, 두 배속 댄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환 씨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활동 건강하게 재밌게 네.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재환 씨 보내드리면서 네. 김재환의 오아시스, 김재환의 굿바이 모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